자, 이게 마지막 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만약에 추천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받는다 하면은 또 한번 떡볶이 이벤트 한번 가고요. 대전에 계신 분들도 모아가지고 또 이벤트 한번 갈 거고요. 또 뭐죠? 여러분들 시청자 이벤트 또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인의 떡볶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장인의 떡볶이 서울에 생기는 그날까지 전국 체인점 생기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이벤트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고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재혁 선수와 김민중 선수의 두 번째 라만차에서 진행되는 경기죠. 아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따로 계세요. 자 혹시 그 매니저 한 분은 그 떡볶이집 그 주소 좀 한번 채팅창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 오늘 이 처음 보는 라만차 맵이네요 여러분들. 자 라만차 도재욱 선수한테 얼라이를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멀죠? 자 대각선 자리고요. 토스전 대각선 자리면은 장기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대각선이 걸린 만큼 이제 초반에 무리한 러쉬보다는 그냥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더블을 또 가져가는 건 어떤가요? 토스전에서 네. 자 김민준 선수 센터 게이트 하러 나가죠 지금. 아 그런가요? 어 돈 또 올랐습니다. 1경기 아, 이기고 있다 이거죠. 빨리 끝낸다 이거죠. 도박한다 이거죠. 네 저도 어차피 마지막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네. 1승을 해놨으니까 센터 게이트 해서 아 근데 센터 게이트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저거 만약에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7시가 지금 자막이 잘못됐는데 윤중 선수가 1시입니다. 아 김민준 선수가 1시입니까? 네네. 아 도재욱 선수가 7시입니까? 네네네. 아 도재욱 선수 저 센터게이트 위치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저거 11시에서 내려오면은 걸리는 위치거든요? 이 센터게이트 좀 이상한 데다가 하네요. 자 도재욱 선수가 7시고 김윤주 선수가 도재욱 선수가 이거 같아요. 1등 상금 얼마죠? 50만원이요. 50만원이요? 네. 2등 상금은요? 30만원이요. 아 도재욱 선수가 2등하고 지금은 좀 감성팔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게이트가 조금 어정중해요. 지구 감성팔이 한다고요? 게이트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최악의 위치예요. 도재욱 선수가 지금 전진 투게이트를 하고 있는데 전진 투게이트를 하는 목적은 질럿으로 끝내는 거 아니면 질럿으로 풀업으로 다 때려잡고 입구를 잡고 뭐 운영을 하려는 거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지금 러쉬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김인중 선수의 만약에 5시 정찰관 풀업가 7시를 확인을 해버리면은 투게이트 쫓아가면서 충분히 막죠. 자... 아 근데 김인중 또 뭐하나요? 네? 뭐하나요? 정찰을 왜 이렇게 늦게 가죠? 자 김민준 선수 지금 7시로 달리고 있는데 김민준 선수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입구까지만 싹 보고 도망가는 애들 있거든요. 입구까지만 싹 보고 도망가면은 도재욱 선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김민준 선수의 풀어브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입구까지만 보고 빠지면 김민준 망합니다. 끝까지 들어가서 봐야 돼요. 네 봤죠. 끝까지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아 김민준 지금 야 확인을 했네요. 자, 이러면 투게이트를 쫓아가야죠 김민준. 만약에 사이버네스코어가 올라가 있어도 지금 투게이트는 빠르게 쫓아서 올라가줘야지 저 센터게이트를 잘 막을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실드배터리를 이용해도 되고요. 네 실드배터리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꾼이 다 끌고 나와서 지금 네, 투게이트 따라가면서 막아주고 막기만 하면 이긴다는 이제 또 그런 생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민주 선수는 돈 아끼지 말고 막기만 하면 이긴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면 돼요. 지금 가스 다 빼버리고 가스 캐는 프로그도 다 미나를 캐면서 어차피 도지욱 가난하거든요. 막기만 하면 이겨요. 그래서 막으면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고 도지욱 선수는 뒤가 없어요.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와 근데 저 배터리 장난 아닌데요? 막 엄청 와 저거 짱 좋네. 자 와. 이거 막히면 도재욱 답 없습니다. 도재욱 막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도재욱 선수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도재욱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든요. 그냥 뭐 다크 템플러 정도나
아니면 그냥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서 이제 캐논으로 뭐 방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김민준 선수의 풀업은 커트를 시킨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서 도지혁 선수가 무난하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도박수를 띄워야 됩니다. 지금 김민준 선수도 막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테크가 약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혁 선수가 질럿으로 입구 언덕 아래를 잡아놓고 뭐 기습적인 다크 템플러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또 변수를 준다고 해도 이게 쉽게 뚫릴만한 그런 김민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는 척 하면서도 또 테크를 또 타고 있는 또 도지혁 선수고요. 아든까지. 김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뭐 드라군으로 내려가면서 빠르게 역시 도재욱 선수 다크템플러 가죠. 자 다크로 어떻게든 이득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김윤중 선수는 뭐 천천히 하면서 막기만 해도 유리한 상황이고요.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가 전진에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패스 다크템플러로 뭔가 이득을 좀 취해준 이후에 앞마당 그리고 운영. 근데 지금 김윤중 선수도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아무리 이제 유리하게 출발을 하고 부자스럽게 운영을 간다 그래도 로보틱스 같은 게 만약에 느려져 버린다. 그래서 다크템플러에 조금 피해를 보고 운영을 간다. 이러면은 경기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로보틱스 올려주고 있죠. 김민 선수. 드라곤 두 마리 나왔고요. 자, 저 드라곤이, 아이고, 저거 만약에 자리 내주면은. 일단 김민중도 내려가야 돼요, 지금. 내려가서 어차피 도지혁 선수는 지금 초패스트 다크기 때문에 드라곤 같은 거 뽑을 여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질럿과 드라곤들이 같이 치고 나가서 도지혁 선수의 게이트를 부셔버린다든지 아니면 앞마당을 조금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해요. 자, 다크는 찍혔습니다. 저기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다크가 나오면은 아직 옵저버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을 올 수가 없거든요. 다시 빼주는 모습이네요. 김민중 선수도 네. 지금 게이트웨이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섣불리 나올 수가 없군요. 예, 그렇죠. 섣불리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도재욱 선수가 다크템플러 이후에 캐논 그리고 앞마당을 하고 있는데 캐논을 지으면 가난한 상태에서 캐논을 지으면서 멀티를 먹는 것과 부자스러운 상황에서 멀티를 먹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자, 다크가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일럿은 이쪽에다 지어주고 있는 김민준 선수. 입구 쪽에 그냥 다크가 쭉 다 드라곤으로 좀 맞겠죠? 언덕에서? 다크를 보는 순간. 옵저버가 충분히 지금 나올 타이밍이에요. 옵저버가 충분히 나올 네, 타이밍이고 다크템플러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서 질럿한테 두들겨 맞고 드라곤한테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일밖에 지금 할 게 없고요. 자, 옵저버가 뜨는 순간 저 다크는 죽고 바로 진출을 할 텐데 김민준 선수. 자, 진출을 했을 때 이거를 또 어떻게 막느냐인데 다크템플러가 만약에 한 마리라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네. 빈집 가는 척 리액션을 취하면서 묶어놓을 수는 있는데 아 지금 다크템플러 한 마리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질럿과 드라군들이 영러시 그러면서 나오는 멀티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김윤준 선수 한번 찔러줘야 되는데 지금 질럿과 드라군들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보통 캐논 이제 거의 다크템플러를 쓰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캐논을 한 3개에서 4개밖에 안 찍거든요. 그 정도 지금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핫템을 뽑아서 밑으로 다시 내려야 되네요. 굉장히 도적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면은 질럿과 드라곤 러쉬를 꾸역꾸역 진짜 억지로 맞고 저 원다크 템플러가 들어가서 풀어부를 한 20마리 잡았다. 그럼 뭐 역전할 수 있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질럿 드라곤 러쉬만 맞기도 힘들어요. 자, 저 질럿 드라군 막으려면은 캐논이 지금 한 8개 정도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단순 드라군들이 캐논을 뚫는 거나 질럿이 앞에서 맷집 역할을 해주면서 캐논을 뚫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 이거 글쎄요. 마나가 지금 한번 지짐이 할 거는 있긴 한데 지금은 사이오닉 스톰이 한 방 갔다가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한 네 방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번 정도가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진에서 게이트를 늘려주고 있는 도재욱입니다. 자, 김민준 선수도 지금 질럿 6개, 캐논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질럿 한 부대와 드라곤 6개 정도 활용하면 저 그냥 뚫 수 있는데 아, 그냥 안전한 판단을 하네요. 야, 김민준 트리플 넥서스. 네, 세 번째 월드까지 가지고 가네요. 야,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게 원래대로라면은 다크템플러를 선택한 입장에서
캐논으로 방어를 하고 빠른 멀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많은 자원 확보, 그리고 많은 수의 게이트, 그리고 많은 수의 물량,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저렇게 빠른 트리플 넥서스는 그냥 저버릴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게이트웨이도 날라갔고요. 김민주 선수가 뽑아놓은 유닛도 많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번 판을 도지혁 선수가 이기고 세 번째 판까지 보고 싶은 욕심이 많았지만 이게 또 아쉽게 이렇게 됐네요. 저는 초반에 지금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네. 단순히 지금 공격보다는 방어 이후에 한 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김민주 선수 그때까지 힘 다 키워놓으면 돼요. 자, 김인중 판단 정말 좋습니다. 자, 결승전 마지막 경기인데 김인중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좋게 경기가 흘러져 나가고 있고요. 이 선수분들 이 한 판이 말이죠. 20만 원 차이거든요. 20만 원이면 진짜 큰 거예요. 이 한 판만 집중해서 하면은 50만 원이나 30만 원이야. 그렇죠. 내 손가락 움직임 한 번에 별풍선 3천 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 못 자죠. 네. 자면서 손가락 원망할 수 있어요. 맨날 잠자면서 손가락 잡고 잘 수도 있는데 오늘 손가락 쳐다도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겨야죠. 이때 이게 멀티를 이제 3개까지 가면서 병력을 중간에 한번 쉬지 않았습니까? 어? 다크 아칸? 이때 만약에 확 사이오닉 스팀 쓰면서 확 진출하게 된다면 아 근데 병력이 너무 초라하네요. 지금 김민준 선수가 저 다크 아칸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크 템플러를 사용한 쪽에서 하이 템플러 만화가 많고 하이템폴러 스톰이 더 많이 장전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저격하기 위한 피드백이죠. 저걸로 어떻게 하는데요? 다크 아칸이 피드백이라는 스킬을 써버리면 템플러 만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가요? 그 템플러 같은 경우에는 만화가 입에 꽉 차있을 때 다크 아칸 한 대 두들겨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피드백 그거 거예요. 탁 하면은 저기 만화가 싹 사라진다고요? 네, 만화 대비해서 체력까지 깎입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많이 차있는 놈은 체력도 깎여요. 저는 그 저거 있잖아요. 저걸로 그 마일스톰인가 그거 쏘는 거 봤는데 그 피드백은 전 처음 보네요. 와. 자, 근데 이거 또 걸려요. 이런 것까지 또 시야 밝혀 놨어요, 김윤중. 자, 12시에도 이미 파일런이 있기 때문에 자, 9시에도 시야가 있고 아, 셔틀 드랍은 알았어요. 김윤중 선수는 지금 프로브만 하이 템플러에 많이 안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질 확률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크아칸과 다수의 발질과 하이팀 플러까지 뭐 병력은 뭐 윤중 선수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요. 어떻게든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앞마당 멀티 타이밍상 도재욱 선수는 지금 한 6게이트 내지 7게이트가 한계인데 김윤중 선수는 뭐 지금 한계가 없어요. 하이팀 플러 나오기 시작하고 캐논 공사 한두 개씩 끝내놓으면 뭐 10게이트, 12게이트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게 다 파일런으로 시야를 밝혀놔서 가다가 또 돌아갔다가 어디로 갈까 지금 막 되게 신중하게 셔틀을 움직이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요. 자, 김민중 선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게이트웨이 쭉 눌려주고 10개가 넘는 게이트웨이에서 물량 뽑아내기 시작하면 도재욱 선수 9시 멀티도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도재욱 선수가 지금 왜 저렇게 안전하게 하냐면요, 3시 멀티 존재 유무를 몰라요. 자, 지금 도적 선수 하이템 플러가 가는데 이거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와, 진짜 대박. 내리자마자 그냥 피드백으로 그냥 작살이 났는데요. 오 마이 갓.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네. 부분이에요. 하이템 플러 만화가 꽉 차 있으면은 그냥 네. 피드백이 죽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겁니다. 야, 김현준 선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다니. 네, 만화 대비해서 이제 체력이 깎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 하이템플러들이 만화가 꽉 차있는 하이템플러들이기 때문에 만화가 많아요. 만화가 많은 만큼 체력 소모도 심하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근데 태균님 천재계 아시죠? 천재계. 네. 천재계 고마워. 알았어. 왜요? 예? 아니요, 풍선 좀 파워를 주길래 고마워가지고. 아, 천재기님, 저도 베스트 BJ라서 방송국에 별풍선 쑤셔넣기 됩니다. 제가 비록 방송 안 하고 있다 해도 방송국에 쑤셔넣기 돼요. 네, 그거 되죠? 쏠 수 있어요. 방송 안 하고 있어도. 자, 스톱. 이 러쉬를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자, 김인중의 별풍 러쉬 갑니다. 김인중, 자, 러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활약면에서 지금 도재욱 선수는 질럿과 드라군인데, 김인중 선수는 아칸 위주예요. 프로토스전은 최종적으로는 아칸 싸움인데 아칸 숫자에서 지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김윤 선수가 아칸을 앞세워서 러쉬를 가도 이거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들어갑니다. 김윤중. 아, 저 피드백으로
아, 두 개나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거. 가 철출발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자. 어, 도대우 좋은데요? 네? 아, 안 되네요. 뒷심은 있지만, 역시 초반에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은 불가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9시 멀티도 이제 위험해지죠. 자, 9시 멀티는 이제 토토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 지키러 가고 싶어도 병력이 너무 많아요. 자, 9시 멀티 깨지면은 더 이상 도제우 힘 없죠. 아, 역시 김인준 선수의, 아, 별풍선 걸린 김인준 강력하네요. 야, 오늘 진짜 김윤종 선수의 경기는 진짜 집중력이. 야, 도정 선수 오늘 잠 못 자겠는데요. 이거 손가락 한번 참 클릭 잘못해가지고 별풍선 3,000개가 날아갔다니. 아, 잠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유닛을 잘 뽑는 개수라는 별명이 붙어도 그 개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원이 뒷받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김윤준 선수가 잡아올 것으로 보이네요. 아, 초반에 센터 게이트보다는 뭔가 좀 안정된 플레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아쉽네요. 이번 경기. 도지혁 선수 센터 게이트 위치도 좋지가 않았어요. 꼼꼼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쏟아지는 김효중 선수의 물량 멀티도 자, 이제 곧 지진이 나오겠네요. 네, 지진 나올 것 같아요. 자, 김효중 선수 참 공격적이에요. 플레이가 멀티도 보세요. 이쪽도 멀티 활성화됐고 5시 쪽에도 멀티 가지고 갔고요. 지금 승리를 확신하겠는데요, 김효중 선수. 아, 김윤 선수는 지금 아무거나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죠. 김윤 선수 지금 화장실 갔다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윤준 선수. 그 태규님이 또 윤준 선수 또 이뻐하지 않습니까? 아, 원래 되게 이뻐했는데 네. 그 별풍선 그 4억 그 7천 정도 벌었다는 얘기 듣고 아. 다시 미워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모르셨구나. 원래 그 한국 사람 특징이 그래요. 네.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윤중이는 저랑 사촌도 아닌데. 김윤준 선수가 훨씬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요 방송을? 네? 훨씬 일찍 시작하지 않았어요 방송을 윤중 선수가? 김윤중 선수가 훨씬 일찍 시작하긴 시작했는데 네. 저 윤중의 반에 반도 못 벌었어요.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저번에 제가 작년에 인증을 한번 했는데 애들이 창피하다고 인증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인증 안 하고 있는데 반에 반도 안 돼요 저는. 아, 자, 참 이게 결승전이 토스전이 나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참 토스 유저 두 분이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하시면서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 끝까지 해주고 있는 도지혁 선수. 아, 그러나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또 끝까지 저 다크아칸으로 계속 피드백으로 죽이는 거 보세요. 도지혁 선수도 아쉽죠. 여기 이것만 이기면 그래도 마지막 결승이라도 갈 수 있었는데 도지혁 선수가 현역 시절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종족전이 종족전이었대요. 아, 종족전에서 이렇게 2대0 참패를 당해버린다니. 아, 야, GG가 나왔습니다. 자, 상금을 향한 우리 또 김윤중의 이 집중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와, 끝까지. 자, 김윤중 선수 대단하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김윤중 선수. 자, 그러면은 2대0으로 김윤중 선수가 1위, 그 다음에 도재욱 선수가 2위로 경기는, 대회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돈 중에 오지네 진짜. 야, 대단하네요. 자, 잠깐만요.